이제 색다른 BJ를 좀 재미난 BJ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 발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야죠 형님들. 발굴. 근데 역행 중에 원탑 인정? 어 인정. 진짜 컨텐츠인데 여자 그 역캠을 찾기가 힘들어. 진짜 버블리아님이 진짜 대단한 거야. 나 그래서 컨텐츠 대상 좀 위협받곤 있어요. 나 버블리아님 아니면 내가 컨텐츠 대상 탈 것 같은데 진짜 역캠 중에서 컨텐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버블리아님이 대단한 거야. 스팅하니 감사합니다. 형님들 오늘 컨셉 잘 보셨나요? 컨셉이었죠. 예? 막판은 화려하게 1사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제 컨셉 오늘 오졌나요? 형님들 시청자와 전쟁을 만드는 컨셉 정말 쩔었죠 형님들. 형님들 사랑합니다. 형님들 어디로 갈까요? 자 형님들 아이 왜 그러십니까? 아이 그 신고 하세요. 그것을 모르고 썼다니까요. 그 신고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아이 이 사람들이 날 아직 모르네. 나는 영정 당할 거 안 당할 거를 딱 분별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 근데 잠시만 어디로 가야 되지? 자 함께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지금 자, 지금 노래 틀고 있어요. 태연 노래 딱 틀고 가게요. 요미 절구가 이러는 거 한두 번이겠습니까? 한 번씩은 전쟁을 시청자랑 전쟁을 좀 해줘야 재밌어요. 인정? 어 인정. 다 풀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이런 새끼입니다. 존나 쿨합니다 형님들. 존나 쿨합니다. 예? 제가 성격이 아까 다혈질이다가 형님들이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영시민님은 안돼요. 잠시만요. 글래머 찐이시대. 뭐지? 뭐하는 방송이지? 나올 것 같아. 진짜 힘들었어 저게. 물도 빠. 이번 주 금요일 날 뭐해요? 아 뭔가 좀 신선한 느낌 없나?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도 진짜 사람의 매력이 느껴져야 사람이 많이 봐. 아무리 진짜 이쁘고 막 그래도 사람의 매력 약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없으면 이건 안 돼. 진짜 아프리카도 이제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겨도 사람이 끄는 매력 아 쟤는 진짜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면 사람들이 많아. 와 몸매 개쩐다. 와 몸매 진짜 개쩐다. 임채님. 뭐지 남자 겁나 많을 것 같다고 해서 진짜 나 휴방 하루도 안 하자. 오 존나 이쁘다. 다시 보기 보려고 했는데 유진이 너 다 삭제하더라 유유. 아 진짜요? 삭제를 해야지. 미안.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몰랐지요? 그니까 약간 핸드폰 화질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이쁘시네. 이쁘신데 야 많이 없어. 새벽 때라 가지고 누구야? 역캠 심심하다 놀아줄 사람. 오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 많은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사람 많은 방은 굉장히 이제 그 팬들이랑 싸움이 날 확률이 높아요. 왜 들어왔냐? 뭔데 도망하냐?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시청자 이제들끼리 싸움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피해가도록 할게요, 형님들. 붕어 형님, 아 붕어 누님. 야 붕어 누님 요즘 망했어요? 이집 세면 봐. 존나 옛날에 점심방송 대통령이었는데. 시은. 시은 고민상담? 나도 이제 수면 시간을 줄이고 이제 뭔가 일을 해볼까 해서 잠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잠시 잠깐이라도 헐 우리 피카소님이 100개를 또 선물을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좀 여러분들 약간 좀 생크파끈한 여자분 없습니까? 쪼꼬북? 아, 또 쪼꼬북 우리 철박이들 엄마 철박이들의 엄마죠 쪼꼬북 귀엽겠죠? 아, 왜 그러고 사세요? 아, 쪼꼬북님, 요즘 어렵습니까? 아니, 왜 그러고 사세요? 오빠, 오빠들, 내가 더 즐겁게 해줄게, 오빠들. 오빠들, 철구가 있잖아, 오빠들. 알겠지? 오빠들, 내가 더 즐겁게 해줄게, 오빠들. 오빠들. 아니, 회원 낼름낼름 거리는 게왜 영종이에요? 아, 화정님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명 넘는 방에는 들어가면 그거는 전쟁의 분란을 일으켜요. 왜냐면 철방에도 또 극성이라 가지고, 막 태각하라 이런 거 들으면 왜이 방에서 선동을 하시죠? 이렇게 싸움이 날수 있기 때문에. 아, 당연히 알지. 우리 철방에는 전쟁 좋아하는 거. 약간, 싸우고 이러니 재밌잖아. 그렇지만, 난또 파트너 빚이기 때문에 그런 분란을 주면 안 돼요. 1호? 1호? 아예 봤던 사람이잖아. 안 돼. 철빵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섹시한 여자. 섹시한 여자, 댄스 보는 거, 막 그런 겁니다. 미영빈? 오. 나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해. 존나 차도녀 같이 생긴 여자들 있잖아요. 존나 도사하게 생겼잖아. 말 걸면, 꺼져요. 이럴 것 같이 생긴 여자들. 100개 사볼까? 야. 야, 지혜야, 내거 100개 충전 좀. 나 충전해야겠다. 지코 형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코 형님 지금 제 방송 보고 있어. 형님, 나좀 이따가 지코 형님 만나러 가야 돼. 내가 그래가지고 오늘 밤새만 하고 점심때부터 켜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 아시죠? 일단은 잠시, 나 이분 댄스 한번 보고 싶어. 댄스 못출것 같은데. 아, 좋댔다.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은 여자들은 내가 올때 춤을 춰봐. 더 오버하면서. 왜냐면, 진짜 막, 철구, 막, 시청자들이 그래도 여캠들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한번 떠가지고 한 방에 메이저로 올라가겠다. 그런 약간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내가 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도녀처럼 입고 있어요. 진짜 도도해요. 네가 오든 말든 나는 내 방송 하겠다. 대통령인데 뭐 철구가 뭐 나는 내 방송 내갈 길을 가겠다.
런어웨이 같은 마인드. 우리 철구 요정들 제가 추첨 500개 되면 복근 보여드릴게요. 콜? 어때? 복근? 복근 배 보여준다고요? 가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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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추첨 몇 개냐? 얘들아 300! 와! 와 키모티! 와! 얘들아 가자! 500개! 유효님입니다. 유효님이나 가자! 아! 뭐야? 뭐야 여기 복분 있잖아. 퇴각할게요. 뭐야? 복분 봤어요. 자 일단 여러분 나 좀 없나? 연비 예리 스포 아나랑 어? 와 존나 귀엽다. 사귀지 못한 게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만날 운명이 아니어서 못 만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첫사랑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야 내 딱 진짜 얼굴만 보면 내 이상형이야. 얼굴 둥글고 눈 크고 피부 좋은 여자. 엄청 귀엽다.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어요? 진짜 첫사랑 못 잊죠. 철구님 오셨다고요? 진짜네. 웬일이야? 아니, 안녕하세요 철구님 반갑습니다. 네, 다 약간 따뜻하게 보는 눈치예요. 쟤 왜 왔지? 쟤 왜 왔지?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약간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일단은 바로 후퇴할게요. 일단은 약간 저는 나는 눈치가 빨라. 딱 보면 쟤 왜 왔지? 왜냐면 딱 이제 철구 보잖아. 어머! 철구님! 오셨습니까? 철구업! 철구업!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 하면 일단은 쟤 왜 왔지? 아 좀 꺼졌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자 일단은 자 야 운나 좀 야 없어? 유효? 아 굳이 또 600명을 만들어주네. 아 이 더러운 새끼들. 일단 가볼게요. 와 추천 성대 율동 갈까요? 그만 받으세요! 아니 뭐 뽕을 뽑으라 그러고 있네 진짜. 야 존나 뽀샤샤하다. 아니지 너무 많은 게 아니지. 딱 좋은 몸매지. 근데 얼굴은 윤냉이 많이 닮았어요. 뭐야 끝났어? 복근? 아 근데 이제 요새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말랐어. 정해 찍어! 이 새끼들아! 정해 찍어! 정해
게임 찍어! 야, 야, 방대복! 이 사람 누구지? 유효! 진격하라! 유효! 진격하라, 빨리! 얘들아, 유효! 진격하라! 775개 빨리! 야 빨리 가! 유효 빨리 진격하라! 685명 9천 몇 개야? 946개 벌써. 진격하라! 수익이 바뀐다던데. 946개. 라이브로 봐야 돼. 1500개 됐어, 얘들아! 얘들아, 가자! 율동 보러 가자! 헐, 추천. 1500개 넘었다. 그러면 율동을 가자. 율동 많아요? 야 근데 키가 존나 클 것 같아. 내가 여자를 잘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165 이상 무조건 100% 키가 165 이상에다가 일단은 남친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어 키가 168이지 맞아. 나 눈 잘 봐. 나 이게 캠이 원래 키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는 알 수 있지. 내가 씨발 아프리카를 몇 년 했는데 형님들. 나보다 크다고요? 뭐였지? 아프리카가 남자들이 많은 걸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본방이 3,5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 본방이 1,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 본방보다 저쪽 화력이 더 좋아요. 그렇다는 말은 일단은 변태 새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우 쉣! 개우진다 개우져 얘들아. 이게 바로 유호님이 클라스다. 쉣 한번 놀아보자. 아 너무 야해. 아 너무 야해요. 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야해요. 아 너무 야해요. 쉣 생각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뽀마이 무슨 말인지 지혜 무시하지 마. 뽀마이 보잖아. 내 머릿속에 지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지혜가 누구예요? 아 진짜 아니 이게 티인데 바지를 어떻게 입었나 이 사람들아. 와 몸매가 진짜 콜라병이야. 알지? 콜라병 몸매. 콜라병 몸매. 이걸로 가면 되죠? 아유 너무 야해요. 아 너무 야해요. 너무 야해요. 아 진짜 너무 야해요. 아 여긴도 너무 야하잖아요. 오우 쉣! 오우 이거 진짜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fuck man! 오우 shut the fuck! 오우 야우스! 오우 이거 진짜 오우 쉣! 안 감사하네요. 일단은 결론은 저한테는 감사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철구님 제 방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가 가라! 얘들아! 오빠들 내가 좋게 해줄게. 대가 가라! 얘들아! 얘들아! 대가 가라! 네. 얘들아! 대가 가라! 아, 철구님 언급 안 해줘서 삐졌다고? 철구님 저 그 나중에
재훈이랑 어? 아재랑 볼링 한 게임 쳐요. 어! 마누님은 어떻게 아시죠? 아, 나 건빵이야, 건빵. 뭐야? 주작형이랑. 주작형이랑. 일단, 인성 합격. 일단, 기초 인성은 합격됐습니다. 문매 합격. 결론은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인데, 일단 얼굴이 너무. 너무 이쁘장하게 생겼대. 그래서 불합격. 약간 좀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좀 못되게 생겨야 되는데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아니 너무 착하게 생겼어. 약간 좀 철권님 매니저 주라고? 어딨지? 아닙니다. 이제 퇴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유원이 감사드립니다. 일단 유원이 아 이거 배부산 충전해야겠다 앞으로. 야 유원이 볼도 잘 탄다고? 한번 스키장 한번 같이 가야겠다. 진짜 매력적이네. 약간 눈댕님 닮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눈댕님 닮았어. 와 존나 이쁘다. 제가 좀 세상을 모르고 살았네요. 이렇게 이쁜 여자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구나. 몸매도 되고 얼굴도 되고 인성도 되는 그런 여자는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야, 얘들아 일단 추천 좀 하자. 추천 마지막으로 갈 분 없나요? 마지막으로 이남님도 대박이지. 근데 한번 갔잖아요. 여러분들 좀 하... 좀 없나요 형님들? 제 마음을 달래줄. 역시 나는 꼬부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꼬부기 누나밖에 없어요. 매니저는 저거 뭐지? 자 여러분들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없습니까? 형님들! 자, 여러분들 저는 죽어? 빨리 가야 돼. 나 약속 있어. 다음 아 진짜요 오빠 왜 나는 맞고 왔지 비글 내린 비 엄청 다운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여러분들 다운님 어디서 들어봤죠? 다운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현진아 우와 신봤다 뭐야 모기님 미안해요. 버려 노섹스? 엄마 우리 모기님 100개 핑클럽까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저씨들. 아 태가트가 이런 말 하지 말더라. 왜냐면 저런 분들은 실제로 보면 진짜 대한민국 상위권 클래스의 얼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이제 TV로 보는 뭐 김태희 뭐 전지현 이런 애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너무 업돼 있어. 어? 진짜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여자친구 못 사귀어요. 제발 이해되십니까?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붕어님이 진짜 이쁘시긴 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갔다가 요 오징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세이. 우와. 술 먹었대요. 그치 부기 빠지죠. 늑대님. 늑대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이쁜데? 섹시한데? 아, 왜 그러세요? 아, 이분이 민민님이세요? 아, 생각해야겠다. 아, 이분이 민민님.
야, 근데 나 그 좋은 거 내가 아니야, 진짜. 예린? 아이, 개새끼. 그만해, 이런 거. 유유. 별바라기. 별바라기. 야, 나는 뚜벅이야. 뚜벅이야, 타이슨. 존나 어이없네, 쟤. 난 뚜벅이야. 그니까, 왼쪽이 내 살이야. 왼쪽이 내 살이야. 통통하고 약간 귀엽게 생겼어. 저는 항상 이제 약간 많은 애들을 좀 많이 만나보니까 좀 그 통통한 여자가 좀 요즘에 끌리더라고요. 이뻐요. 저런 분 보면 진짜 이뻐 보여. 이쁘게 생겼지만 이뻐 보여요. 저런 분들은. 뭔가 애들아 너무 여자는 너무 많으면 안 돼. 약간 조금 통통해야 돼. 아 왕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통통하면 안 됩니다. 왕주는 너무 통통하고, 그러니까 보기 좋게 이제 살찐 약간 좀 뭐라 약간 조금 육덕지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이제 뚱뚱한 거는 좀 그렇죠. 근데 왕주 살 많이 뺐어요. 이뻐졌어 진짜. 김누님? 아 김누님 진짜 이쁜데. 나 김누님 진짜 팬인데. 서울 신입 댄스 12번 꿀잼. 아 근데 민민이 춤 한번 오랜만에 보고 싶다. 아니 하정님 시청자 이렇게 많이 모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많이 모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건들 클래스가 안 됩니다. 저보다 진짜 이제 남자로 따지자면 남자 비제로 따지자면 거의 차하하 그 정도 급이에요. 일단 원탑 김희부가 이제 철구급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뭐 쪼꼬북이 이제 거의 이제 로이조급 약간 그런거죠. 맞잖아요 형님들. 좀 그렇죠. 그런 클래스에 가게 되면 큰일나 큰일나. 아이고 오 유원님. 아이고 아 유원님 아까 전에 오진 복근 잘 봤습니다.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다음에 마느님 형님이랑 한번 저랑 한번 놀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유원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유호님. 유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유호님. 아 근데 유호님이 지금까지 현재 와 몸매 하나는 진짜 원탑이야. 내가 본 여자 중에 정말 쩌네요. 유호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성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누님. 누님 정말 감사드려요. 언지님 접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시, 아이고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려요. 백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려요. 유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뭐야 이거? 이거 팬티야? 아니죠? 이거 자객 아니죠? 잠시만요. 어 맞아요. 뭐 지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 놀래라. 아 응? 자기인 줄 알았어. 와 존나 이쁘다. 와 존나 섹시하다. 일배 안 해 일배 안 해. 아 진짜 없어? 다행이다. 창피해가지고. 아 뭐야. 안 돼. 방 모바일이어서 졸이 나와. 예? 별로 근데 화력이 별로. 어? 나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은. 야야 방폭된다고. 야 저 살살 해. 미친 새끼들은 안 되겠어. 채팅을 못 치게 해야지. 아 어? 와. 얘들아 채팅을 예. 지금 채팅을 칠 수 있어? 와. 알았어 알았어. 추천해줘 그럼. 와 이쁘시다. 잠깐만 다시 와. 아. 아.
아, 왜 그러세요? 아, 웃겨.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우, 그래, 그래. 와, 나 근데 모발이라서 좀 그렇긴 해요. 잠시만요. 아, 모발이라서 좀 그렇긴 해. 좀 이건 해봐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단 우리 유호님 방으로 갑시다. 유호님이 철구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그 토끼 댄스 뭐였죠? 토끼 댄스. 아, 나 오늘 지금 12시간째 방송 중이야. 내일 그리고 또 점심에 킬게. 나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가야 돼. 대신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여킴보다 더 좋죠? 그 토끼 노래 제목이 뭐였죠? 토끼 노래. 지금 엔틱 형님이 없어가지고 내 엔틱 형이 있을 때 바로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제가 바로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 제가 오늘 좀 빨리, 내가 오늘 거의 한 4시부터 켰는데 지금까지 안 쉬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거의 지금 몇 시간째야? 12시간째죠. 12시간째 밤샘 약속 지켰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켜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형님들 일단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내일도 점심부터 켜가지고 여러분들 좀 재밌게 하도록 할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일단은 내 태풍?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역힘을 좀 발라드릴게요. 좀 약간 조금 지루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역힘을, 여러분들 눈을 좀 정화시켜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나 어제가 연이랑 처음으로 여행 가는 날이었잖아. 왜 부산이다, 오빠 빨리 와.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좋아하더라니까.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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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형님들 오늘 하루 철구를 보시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운정화를 하시고 깔끔하게 새로운 일주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빠들 날씬하고 짧은 섹시한기 난 토끼예요. 아, 뭐야 노래가 좀. 형님 오셨네요. 일단 여러분들 마무리 그래도 철구 기오미, 우리 기오미 철구로 보시면서 일단. 아, 근데 나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아, 미묘하다 이거. 아, 큰일났다. 여러분들 나 그래도 12시간 했으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유호님 방으로 다 갑시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 12시간 방송했잖아요. 형님, 엔틱 형님, 제가 내일 해드리면 안 될까요? 내일 진짜 해드릴게요. 오자마자 준비물 사다 놓고. 제가 내일 그 뭐야 콜라멘토스 4개나 밀가루 5분을 사가지고 형님 오면 화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형님 약속 지킬게요. 형님, 일단 여러분들 12시간 일단 방송했고요. 오늘 밤샘 방송 지켰고, 일단은 아, 알았어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들 일단 오늘 뭐 시청자한테 뭐 그런 거는 제가 뭐 컨셉 잡고 했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형님들 자, 일단은 유호님 방송으로 갑시다. 그래도 철박이 잘 받아줬는데. 일단 제가 오늘 빨리 방송한 것도 아니지. 12시간 방송했는데 좀 이렇게 의욕에 방송하는 거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끝맺음을 맺어야 됐었는데 제가 또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추천과 지겨찾기 좀 부탁. 꼬부기 방송으로 갑시다.
우리 꼬부기. 꼬부기 갑시다. 그래도 만년 철박이 사람. 꼬부기. 자, 꼬부기 좌표 찍고 갈게요. 엔지청님 거기 있대요. 자, 여러분들. 꼬부기. 좌표 꼬부기. 보시면 매력쩝니다.